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를 공부하는 시간 세 번째인데요.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혹은 경매를 주관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본 경매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투자 목적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겠다 하면 첫 번째 순서부터가 좀 틀려지죠. 일단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지역에서 찾는 것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절차가 좀 더 간소해지고 단순해집니다. 자, 내가 부동산 법원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될 그 첫 번째가 좋은 물건을 고르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상태의 좋은 물건 말고 현재 상태가 좋고 지금 수익률도 잘 나오고 뭐 살기도 편하고 교통도 좋고 바로 앞에 버스도 오고 학군도 좋아요. 이렇게 현재 가치가 좋은 것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경매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가 좋은 것들은 높게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매로 사는 거랑 낙찰 받아서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현재 조금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내가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이 부동산을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은 주식이랑 좀 틀려요. 사서 바로 팔면은 세금도 많이 붙고 또 바로바로 투자자들이 붙어서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던가 꾸준히 하락을 하죠. 실거주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한 2년이나 4년 정도 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을 때 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올라가는 물건 위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다 협의를 해주고 법무사가 껴서 뭐 말소할 건 말소하고 다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해서 뭐 인수되는 금액이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은 낙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법원에서는 크게 책임을 지진 않아요. 거기 매각 물권 명세서를 크게 잘못 기재를 했다던가 이런 이유가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민법이나 뭐 민사집행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이 배당표를 정확하게 짤 줄 아셔야 되고 말소 기준권리 이후로 지워지는 권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서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일일이 집에서 컴퓨터로 다 알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검토를 하시는 거. 자,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나 뭐 지지옥션 같은 이런 경매 정보지에 가서 물건을 막 찾다 보니까 자, 1번도 충족하고 뭐 미래가치도 오를 것 같고 권리 분석도 깔끔하고 이런 물건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바로 입찰을 하면 되느냐? 절대 안 되죠. 부동산의 경우에는 무조건 현장 조사를 꼭 가셔야 돼요. 간혹 좀 경매를 한 두세 번 낙찰 받아보시고 야, 아파트 별거 없더라. 뭐 관리소도 있고 사람 사는 그런 집인데 뭐 위험할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정보지만 보고 대충 권리 분석한 다음에 임장 안 가시고 낙찰 받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건. 왜냐면은 그 해당 물건지 방문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 조사를 가셔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당연히 들려보셔야 되고 매매가가 얼만지, 임대가가 얼만지, 지금 내가 팔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다 일일이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 아파트가 선호도가 좀 떨어지진 않는지 이 옆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를 둘러봤으면 해당 물건지에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옆집도 만나보고 윗집, 아랫집 만나서 그 아파트 주민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조사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임장을 좀 게을리 하셨던 분들이 문을 열고 보니까 낙찰받고 잔금 다 내고 그 다음에 문을 딱 떼고 보니까 집안에 사람이 유골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낙찰받기 전에 현장 조사가 가서 인근 주민한테 좀 탐문 조사만 했었어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장 조사를 게을리 했을 때 그런 경우가 나타났어요. 물론 뭐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현장 조사는 꼭 하셔야지 실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부동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다 끝냈으면 입찰하는 일만 남았죠. 국내 대부분의 법원들이 기일 입찰을 해요. 날짜를 딱 지정을 하고 시간을 지정해서 입찰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입찰을 하겠다 한다면 내 신분증 그리고 도장 10% 매수 보증금 이렇게 세 가지를 챙겨가지고 법원에 가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뭐한 10월 10일 정도에 입찰을 할 예정인데 도저히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전에 그 해당 법원에 경매 진행하는 날에 가셔가지고 입찰표와 입찰봉투 그리고 소봉투까지 다 받아서 실제로 예행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경매 법정 안에 커튼이 쳐져 있고 그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게 이렇게 쓰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가서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경매 법정에 미리 가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법정이 그렇게 주차장이 넓진 않아요. 그런데 경매를 진행하는 날에는 뭐한 물건당 5명, 10명까지도 이렇게 입찰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차가 정말 많이 밀려요. 그런데 경매 입찰표를 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시면 괜찮은데, 좀 시간에 맞게 딱 가셨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런데 법원 앞에 줄이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천천히 차가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아, 차가 이제 그래도 한대 나올 때마다 한 대씩 들어가니까 나는 제때 낼수 있겠다 했는데 정문 앞에 딱 가니까 금일 차량 쉬는 날, 오늘은 몇번몇번 차량이 쉬는 날입니다. 이렇게 차량을 번호별로 구분해서 쉬는 날을 딱 정해놔요. 쉬는 요일을. 차가 그렇게 딱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인근 가까운 주차장 찾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인근에 주차를 할 만한 곳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이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수표 한 장으로 찾아가시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 야, 은행에 가면은 대부분 신한은행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신한은행이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성남지원 같은 경우에도 신한은행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겨우 주차를 하고, 신한은행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못 찾고, 결국 보증금을 못 찾아서 입찰을 못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과 주차, 요거를 미리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 낙찰이죠. 운 좋게 입찰표를 써서 냈는데, 아, 2등이랑 근소한 차이로 이게 딱 낙찰이 된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때 낙찰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보증금 10% 낸 거를 다 받아가세요. 폐차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낙찰자인 저는 거기서 직원분이 잠깐 기다리라고 해요. 그래서 사인하라는 곳에 다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이제 송달을 받으셔야 되니까 도로명 주소를 적으셔야 되는데 집원 주소를 가끔 적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표를 적을 때는 가능하면 도로명 주소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되면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라고 대출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나갈 때 이렇게 명함을 잘 챙겨주죠. 자, 그때 내가 대출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고 뭐 아는 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전화번호를 오픈하면서 자, 이거 문자로 금리랑 몇 퍼센트까지 나오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절하게 대부분 금리 얼마, 어느 금융권 이런 식으로 다 문자로 보내주시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뭐 매각 허가 결정이랑 매각 허가 확정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확정일로부터 한 30일 이내로 잔금을 내라. 이런 잔금 납부 통지서가 저한테 날라오죠.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러면 그 날짜 이전까지 뭐 대출을 받던 현금으로 내든 돈을 마련해서 내셔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돈을 딱 내잖아요? 그러면 등기 이전이 안 됐어도 내 소유의 물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인도명령이라는 것을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금을 내면서 같이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잔금을 내셨으면 그 부동산은 완벽하게 제 것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현관문을 쇠코챙이로 다 잡아뜯어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살면은 안 되거든요. 적법하게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서 거기에 기존에 사시던 그 이전 소유자분, 채무자분이라든가 뭐 월세 사시는 분, 전세 사시는 분 이런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언제 언제 이사를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나가게 되면 인감증명서와 내 인감 도장이 찍힌 명도 확인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사를 나가시는 게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시는 거죠. 명도에 대한 것들은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툴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임대를 원하시면 월세를 넣든 전세를 넣든 인근 중개사분들에게 다 물건을 뿌려놓으면 될 것이고 입주를 원하시면은 언제 이사를 들어갈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 사이에 노후되거나 좀 오래된 것은 아예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 경매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한 바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경매 공부를 차근차근 해보시고 모의 입찰도 해보시고 실제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간접 경험을 하시면서 실력을 좀 늘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경매 절차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